안녕하십니까. 태현입니다. 아직 잘안 보이시죠? 뮤직뱅크 끝났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 보시라고. 다 뮤직뱅크 보면서 저녁을 드셨나요? 아니면 아직 저녁 안 드셨을까요? 저는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먹으려고요. 메뉴 맞춰보세요. 제가 뭐 가져갈게요. 아, 먹은 분도 있고 안 먹은 분들도 있구나. 저는 예전에는 항상 6시 반에 칼같이 밥을 먹었었는데, 치킨? 얘네 앞에 치킨이 있을 것 같다. 햄버거가 있을 것 같다. 떡볶이가 있을 것 같다. 밥. 제육. 치킨. 샐러드? 에이, 제가 샐러드라뇨. 라면, 닭발, 쌀국수, 로제 떡볶이. 지금 하나도 안 났어. 보쌈, 곱창, 족발, 돈가스. 다 이거 빼고 다 나오고 있어. 차돌박이, 돈가스. 차돌박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짠, 초밥입니다. 여러분과 초밥을 먹을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초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뚜껑을 까서 서비스로 튀김을 좀 줬네요. 고맙게도. 먼저 간장을 뜯어서 짜줍시다. 뚜껑이. 어렸을 때는 와사비를 전혀 못 먹었어요. 왜 먹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와사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제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 먹을 때도 와사비가 필요해요. 와사비를 풀어줍니다. 잘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거 어깨 움직여보시면 제가 몸을 돌리는 것 같죠?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항상 저는 제일 먼저 광어회를 먹습니다. 밥이 방금 좀 부서져갖고. 냠.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와사비 맛있냐고요? 맛있죠. 근데 진짜 맛있는 와사비는 그냥 소고기랑 이렇게 해서 해도 먹어도 맛있는데, 고깃집에서 주는 것 중에서 진짜 맛있는 거는. 근데 맛있진 않고 엄청 그냥 맵기만 한 와사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국물을 먹으면 나른해지는 느낌입니다. 긴장이 풀리는. 그 다음 비슷하게 생긴 친구를 또 먹어줍니다. 색이 없는. 항상 이 순서로 먹는 것 같아요. 모든 조합을 시키면. 몇 피스냐고요? 세볼게요. 잘안 보여갖고. 하나. 13개였던 것 같아요. 방금 제가 2개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2개 정도 먹었으면은 색이 있는 걸 먹어줍니다. 연어를 먹을게요. 얘가 연어입니다.
분명히 연어만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연어는 많이 먹으라 그러면 못 먹겠어. 참치도 그렇고. 회를 못 먹는다고요? 아쉽게 됐네요. 그러나 여기는 회가 아닌 조합도 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친구를 먹어볼게요. 그제 먹다 보면 맞아 느끼해요. 그래서 양파랑 같이 먹는 걸전 좋아합니다. 자, 새우입니다. 새우 중에서 이거 뭐라고, 이거 초새우라 그러나요? 저 이름을 잘 몰라갖고. 이 색깔 있는 새우, 어쨌든 주황색 새우를 먹을 겁니다. 그게 좋아하는 조합은 아니에요. 새우 조합은. 아, 그냥 있어서 먹는 거지. 좋아해서 먹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태연아 나도 새우 조합 좋아해라고 올리셨네. 아, 저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참치랑 연어 중에서는 참치가 맛있죠. 더 비싼 맛이죠. 참치는 부위마다 조금씩 맛이 달라갖고 느낌이. 초밥은 간장에 와사비 풀어서 먹는 것 같아요. 주로 회면은 초고추장도 가끔 등장하는데 그러지 않고서 초밥이면은 간장에 항상 먹는 것 같습니다. 빨리 먹을 수 있고 간편하니까요. 약간 그 부위에 따라 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비쌀 수 있지만은 뭐 밥은 일단 당장 제 돈으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살려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를 먹어줍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광어인가 우럭인가 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횟집에서 이거 제일 많이 팔고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위에 묵은지 올라가 있는 거 맛있어요. 스포해달라고요? 방금 모자 받아오면서 태현 씨 절대 스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듣고 와갖고. 고추냉이랑 와사비랑 똑같은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아, 똑같은 건가? 고추냉이 하면 뭔가 이렇게 짜야 될것 같고, 와사비 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같은 거래요. 아, 와사비는 일본어. 이름이 고추냉이면 이게 고추로 만든 거예요? 와사비 뭘로 만든 거지? 와사비 그 약간 식물 같은 거 그거 약간 갈아서 만드는 거 아닌가? 봐야겠다. 일단 같은 건 맞습니다. 아, 잘하는 거네요. 약간 생강 같은 느낌입니다. 얘를 강판에 갈아서 향신료로 쓰는 원리래요. 맞아. 가는 걸본적 있는 것 같아. 슥슥슥. 참치를 두개 넣어줬네요. 이 정도면 해자입니다. 딱 여러분들이 초밥을 깠을 때 제일 빨간 게 참치예요.
회 먹을 때 매운탕이랑 같이 먹고 있으면은 거기 회 담그면 그냥 흰색 살로 변해요. 당연한 건데 저는 그때 좀 신기했어. 아, 선주문 기사 봤냐고요? 봤죠. 52만 장. 오! 저희끼리 또 단톡에서 수빈이 형 머리 떨어져 있지만 다 같이 이제 축하를 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52만 장 벌써 감사합니다. 52만 장 선주문 52만 장. 그러나 저희의 행복은 판매량과 비례합니다. 저더 행복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하나씩 더 풀리게 된다면 안살수 없을걸? OST. 그래, 이것도 나왔지. 발표가 됐죠. 맞아요. 저희가 불렀습니다. 제목부터가 사실 되게 저희 같았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듣고 내용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다. 뭔가 되게 투바투의 느낌이다. 투바투스트다 했는데 그런 글을 봤었는데 실제로 OST가 들어와갖고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잠깐 조그맣게 나온 부분을 듣고 저희 목소리를 맞춰주시길래 되게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 부분은 내 메인도 아니었는데 제 뒤에 나오는 화음이랄까 애드립이랄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걸 듣고 맞추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맞춘대. 감동인데요. 내가 발라드 많이 부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맞추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번 타이틀 뮤직비디오가 곧 1억을 향해 가고 있다고. 좋은 소식밖에 안 들려서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1조 하겠습니다. 1조? 뷰가 1조 회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번 앨범 곡이 간목불보다 좋냐고요? 네. 같은 시점에 들었으면은 이번 게더 저도 좋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제가 처음 저의 이름으로 나올 노래를 들은 경우라 그때의 충격보다 더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곡이 나와도 하지만 같은 시점에서 두 곡을 들었다면은 저는 이번 곡 멤버들 다 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직 6피스가 남았는데 계란 초밥이 있거든요. 전 이거 안 먹어요. 물론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계란 초밥을 넣겠지만은 계란 초밥, 유부 초밥은 초밥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간장 새우 같은 거 먹겠습니다.
아, 이번에 앨범 포토카드가 되게 잘 나와갖고 카톡이 왔어. 댄스 포토카드 셀카 뭘로 찍었냐고. 그래서 항상 그분 핸드폰을 찍었었는데 똑같은 걸로 찍었다고. 아, 이번에 너무 잘 나왔다고.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는데 이제 그거를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핸드폰으로. 그럼 실물이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도 너무 잘 나와갖고 뭔가 만족스러웠어요. TMI요. 오늘 오랜만에 일본어 레슨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좀 영어 레슨을 자주 받다가 일본어 레슨을 받았는데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웠지?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뭘 배웠더라 오늘? 아직 복습을 안 해갖고 이따 다시 복습 해올게요. 아, 일본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네. 크라운 1억 스트리밍이라고요? 스포티파이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또 몰랐네요. 스트리밍에 대한 기록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이, 간장이 좀 흘렀다. 브이앱 싫어하냐고요? 싫어합니다. 밸런스 게임 하자고요. 네, 해볼까요? 아, 내가 우유부단해서. 문제 주시지요. 문제 주시지요. 초밥 대회. 회. 회가 더 많이 들어가. 계란 초밥 대 유부 초밥. 아, 옛날에 유부 초밥을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계란 초밥 먹으니까 유부 초밥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계란 초밥은 진짜 아니야. 목걸이 대 반지. 목걸이. 모자 대 선글라스. 모자. 선글라스 잘안 쓰죠. 어디 놀러 갈때 아니면 안 쓰죠. 근데 모자는 제가 컴백이 임박하면 항상 쓰기 때문에 더 친합니다, 모자. 아, 간장 하나 더 가지고 올 거.
간장게장 대 양념게장. 간장게장. 둘다 너무 좋아하는데, 양념게장은 먹고 나면은, 너무 아파. 그렇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조금씩 약간 상처가 나잖아요. 그, 꽃게들이 다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있어갖고, 집게발 같은 거는. 근데 집게발에 놓칠 수 없어. 거기 살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간장게장도 따가운데, 양념게장은 진짜 너무 아파. 최근에 먹었거든요. 양말 색깔? 흰색. 영어 대 일본어. 아, 전에는 솔직히 영어보다 일본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어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일본어에서 뭐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영어 레슨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 뭔가 일취월장한 느낌이. 예, 선생님이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터치를 해주셔갖고. 네. 둘다 재밌어요. 스포하기 대 머리색 공개하기. 둘다 끔찍하다. 후자, 후자, 후자. 엄청 달콤하면 엄청 매운맛. 엄청 달콤한 게 낫죠. 매운 거다못 먹잖아요. 맵찔이. 이번 포카 블루 아워 포카. 이번 포카. 월드였나? 이번 포카. 완전 이번 포카. 지금까지 내가 찍었던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앨범 100만장 팔기 대 휴가 가기. 100만장 팔기. 비유가 되나? 안 쉬어도 돼요. 100만장 팔면은. 블루 아보카도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블루 아보카는 전 개인적으로 AR 버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키 160의 수빈이 형인데 키 190의 번개형. 160의 수빈이 형. 수빈이 형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거 이 직업 선택하고 나중 가서야 알았지 키큰걸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대요. 그게 경험 거죠? 이거 오고 있을 텐데 회사에 이사해갖고 더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올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네. 차 엄청 막히거든요. 앞으로 안 가요. 뛰어가는 게더 빠르겠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근본곡. 아 이거 많이 갈리더라고요. 킹사삼이냐 간법불이냐. 아 근본? 아둘다 근본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정말 근본. 아 어렵다. 저는 간법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모뿔에서부터의 그 근본이 시작돼서 구사삼이 그렇게 잘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앞을 본다면 네 저는 간모뿔인 것 같아요. 기둥이 눈에 보이지만 기둥보다 뿌리가 먼저잖아요. 눈대 코대 입. 입. 코? 입? 아, 원래 눈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눈이 왔다 갔다 해갖고 지금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이거든요. 약간 쌍꺼풀 이상 애매하게 지는 거. 요즘에 잘 눈이 자꾸 파업해갖고 다행히 중요한 컨텐츠가 있을 때마다 드라마틱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거 신기한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사옥에서 일정 소화할 때 자꾸 눈이 파업을 해갖고 요즘에는 입은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트러블, 아,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모아분이 계시구나. 저도 항상 이게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데뷔 직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건들지 않고 나이 먹으면 안 나요. 진짜 나이 먹으면 안 나요.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연습생이었으니까 이제 피부과를 회사와 함께 다녔는데. 안 다니까 그랬어. 가만히 있으면 낫는 건데 돈이 아깝습니다. 요즘 안 가고 있거든요, 저는. 두 덕분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요? 어떤 비하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해요. 좋은 친구이길 바랄게요. 아, 그죠. 이제 막방을 했습니다. 라디오. 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라는 대목을 갖고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좋은 자리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갖고 은혜랑 급하게 이제 또 그거 둘다 아는 노랜데 일자를 정도 해갖고 부를까 해서 물어봤는데 그 공식 인스트가 없어갖고. 근데 돌아다니는 걸 쓰면 안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피디님이 만드셨습니다. 목걸이 보여달라고요? 짠.
이거 이사할 때 찾았어요. 잃어버렸다가 이사할 때 찾아갔고. 근데 은이거든요. 그래서 은 공기 중에 계속 노출되면은 약간 까매지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찾아봤는데 치약으로 닦으면 된대요. 일상생활 최고의 연마제라고. 치약을 갖고 닦았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너무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닦아서 다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못 그리면은 잃어버려서 찾았어도 이렇게 막 치약을 바르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생 리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무조건 살릴 수밖에 없었어. 네, 목걸이 살린 겁니다. 바지 입고 있냐고요? 그 무슨 질문이에요? 여기 공적인 장소는 당연히 바지 입고 있죠. 아, 멤버들 밥 먹고 있을걸요? 저랑 똑같이?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요. 장어 남았어, 장어. 장어도 배부르면 안 먹긴 해요. 모자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뭔가요? 열어주세요. 얼굴이 이제 조그만해졌다고요? 살이 빠졌다고? 아니에요. 나 살쪘어요. 이제 거진 58kg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얼굴에선 다이나믹하게 티가 안 나더라고. 다살 빠졌네. 경청 졸업식 때 목소리 출연하셨다고요? 아, 고마워요. 아, 그거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뭔가 그, 아, 이거 마사비 너무 많이 묻었다. 뭔가 그런 갑작스러울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사장도 그렇고, 진짜 예상도 못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 먹었습니다. 잘 먹죠? 계란초밥 빼고 다 먹었어요. 든든. 어우. 오늘 초밥 먹고 맡겼던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있었어서 가져왔거든요. 꼭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걸 같이 먹는다고 꼭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콜릿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지만 초콜릿이랑 김치 같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손! 이거 아까 심을 하느라 스티커 붙인 건데 이때 안무 선생님 논리로 안 지우고 있어요. 아마 보여주면은, 아니, 보여주지, 어떻게 할까요?
안무 선생님 저희 엄마보다 엄하거든요. 아, 엄하다고 해야 될까? 되게 약간 저희를 약간 아들 보듯이 하시는데, 아마 제가 자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춤, 이렇게 추다가 자연스럽게 보이면은 선생님이 제시 손 보여 이렇게 하겠죠. 아, 숨기는 척을 하라고. 오히려 괜찮다. 괜찮은데? 어색하게 숨기는 척을 해요. 저 진짜 등짝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추고 났더니 땀 나갖고 다 지워져 있는 거 아니야? 후기 남겨달라고요? 아, 그거 봤구나. 투두 볼링편. 저는 그래도 볼링공을 대충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 정도는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거 왜 굴렸다 하면은 스트라이크 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탁 휘어갖고 멋있게.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금술. 연금술. 그게 너무 웃겼어. 그 분신술인가 썼는데 스텝 두 분이 너무 못 찢어갖고 하나도 소용이 없었던 거. 무슨 음료냐면 해 맞게 합니다. 얼음이다 녹아서 맛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전 이제 손을 닦고 와서 크린 타월이 남았거든요. 이걸로 제가 먹은 자리를 닦아줍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블레쉬, 땡큐. 귀엽다. 캘로캘로 가니까 블레쉬래다. 늦게 들어오면 뭐 아들 속이자고요? 오케이. 제가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 야, 좋겠다. 나도 그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다. 재채기 방법이 독특하다고요? 맞아요. 저 약간 원래 이렇게 팔뚝으로 가리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더 힙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엣지, 엣지, 패처 타임. 그래요. 하고 갈까요? 아, 나 눈베뷔 때 흰자가 다 보였다고요? 아, 죄송해요. 눈 가려면 다 이렇게 긁잖아요. 이렇게 점막 이렇게 긁지 않아요? 가려면 이렇게 긁는데. 여러분, 먼저 다 이런 좋은 소식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OST도 나가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제 며칠 남았죠?
타임테이블 공개했잖아요. 3일, 4일, 3일 하고 한 4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때 다 같이 보자고요. 고마웠어요. 그럼 저는 멤버들에게 합류하러 가보겠습니다. 수빈이 형이 왔을까요? 맞춰볼까요? 제가 유비오스의 정답 공개할게요. 수빈이 형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왔다. 네, 한표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안녕. "다 그래 왔다고" 예상하네. 다 같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따 계속 정답 공개할게요. 바이바이.